전 세계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이 지난 4일 열렸습니다.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문화 행사인 만큼 화려한 볼거리와 파격적인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술 매체인 아트넷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는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처럼 역동성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비롯해 사운드, 퍼포먼스 등 400여 점의 예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세계적인 예술 축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빠질 수 없겠죠?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흥겨운 음악과 춤의 향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물개 박수가 절로 쳐집니다. 관람객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외모의 한 사람. 보이시나요?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다는 정우성 씨는 올해로 데뷔 20년을 맞았는데요. 20년간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힘써온 광주 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인연만큼 명예 홍보대사로서 광주 비엔날레가 국내외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데 도움되길 바라면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9일까지 66일 동안 광주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광주 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예술 축제가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